네, 리딩 파워 완성편의 15강 프랙티스 1번 내용입니다. 순서 추론이었기 때문에 글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누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어법적인 포인트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Soldier, 군인인데요. Prussian Regiment. 프러시아라는 말은 영어로는 프러시아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말은 프로이센입니다. 프로이센, 독일의 북쪽에 있는 나라죠. 원래 프로이센의 중심은 베를린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독일이라는 나라를 통일하는 게 바로 프로이센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이전에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런 거 있었죠. 근데 뭐 프로이센이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뭐 신라 같은 내용이죠. 신라의 수도가 경주잖아요.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인 것처럼 비슷하게 그쪽 지역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프로이센의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비스마르크하고 여기는 프리드리히 대왕 이 사람이 있죠. 계속합니다. 프로이센 군대의 한 병사가 had a watch chain, 시계 줄이 있었는데 of which he was very proud, 그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시계 줄이 있었습니다. 문장 구조를 좀 길게 보면요, 얘가 좀 어렵게 생겼어요. of which 이렇게 나왔으니까 문장을 좀 이쪽에 좀 칠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칠판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썼는데요, 전치사 그 다음에 관계되면서 of which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넣어서 그 선행사인 watch chain을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 of chain이 됩니다. 근데 전치사군은 기본으로 어떤 녀석이죠? 예, 기본으로 얘는 부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부사의 위치는 랜덤하죠. 문장에 맨 뒤로 넣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He was very proud of train. 시계줄을 매우 자랑스러워한다 정도 되는 거죠. 과거에는 시계를 이렇게 차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시계에다 줄을 달아갖고 주머니에다 넣고 다녔잖아요. 근데 시계인데 시계는 없고 줄만 있는 거예요. 어디서 뭐 전쟁터에서 얻었거나 혹은 돈이 있어서 샀겠죠. 그래서 요 줄만 갖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이 문장의 문법을 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오브 전치사가 절대 사라지지 않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이 파란색 문장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이 문장을 위치만 출발하는 문장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he was very proud. 근데 선생님이 저기 안 오브가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브를 맨 뒤에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구조에는 이 위치를 대수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앞에 전치사가 없으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죠. 근데 여기는 오브가 또 다시 한번 나 아빠 여기 갈래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때는 오브 대시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요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변형 포인트들입니다. 쭉 정리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요, 한꺼번에 좀 보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칠판을 지운 다음에 깨끗하게 쭉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옮겨 적으신 다음에 제가 지운 다음에 쓰는 것 다시 한번 옮겨 적어주세요. 맨 위에 나와 있는 오브 위치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치는 그대로 둔 형태로 그 다음 문장 He was very proud 적고 오브 전치사를 맨 뒤에다가 다시 적었습니다. 맞는 문장? 예, 맞습니다. 하나 더 가면 이 위치를 대수로 바꿨을 수 있다는 점이죠. That he was of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괜찮죠? 하나 더 가면 이때 of 전치사가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of 전치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that he was very proud. 근데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잘못된 문장이다. of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that은 영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요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충해서 여기다 what을 쓰는 것도 될까? 그것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선행사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으로 바꿔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 이 문장을 자세하게 설명할 경우에는 이 문장의 구조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핵심은 뭐냐? 이 오브전치사는 어딜 가거나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근데 이때 오브 that은 되지 않는다입니다. 왜 안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대전치사는 선행 대시라는 관계사는 선행사를 사람도 받을 수 있고 사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 오부 대시 되면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헷갈립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위치는 아 사물이구나라고 알려주는 특징이 있죠. 또한 오브 대시 나왔으면 of that he라지만 여기까지 끝나는 것인지 저 대시 관계 대명사 아니라 저러한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일반 대명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영어를 쓰는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전치사 다음에 관계 대명사를 대스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런지 원리를 좀 기억하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왜 쓰지 않는다? 오해가 생기기 때문이다. 자, 어쨌든 자랑스러운 자기가 좋아하는 시계줄 드디어 얻었습니다. 그 사람이 매우 좋아하는 시계줄이 있었대요. 계속하시죠. Because he could not. 근데 그 사람이, 즉 그 병사가 시계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Could not afford. 그런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bullet attached to the chain's free end. 체인의 시계줄의 끝에다가 달려있는 총알을 거기다가 매달아 놓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볼품 없는 거죠. 시계가 있어야 되는데 시계 대신 거기다 총알을 하나를 넣어놓은 거니까. 어느 날 프리드리히 대왕이 저렇게 the great 이렇게 나오면요. 이렇게 한 단어로 Friedrich the great 그러면 위대한 왕 프리드리히 즉 프리드리히 대왕이 됩니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광개토 대왕도 광개토 the great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Notices 이걸 알아차립니다. This curious ornament, ornament 명사 무슨 뜻이죠? 장식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장식품인 거죠. 총알을 들고 다니니까. 그러면서 deciding 자 콤마 나왔어요. ing 나왔죠? 너 누구니? 분사구문이다. 여기까지죠. 그 사람을 좀 놀리려는 결정을 하면서 아 좀 놀려봐야 되겠다. 자신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시계를 쫙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시계는 지금 5시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What time does yours tell? 너의 것은 도대체 몇 시라고 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본 것이죠. 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yours가 또 핵심입니다. 여기서 you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는 몇 시라고 생각하니가 아니라 네 거, 즉 시계는 몇 시라고 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Reply the soldier 이렇게 답합니다. My watch does not tell me. 제 시계는 몇 시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tell me every minute, 매번 it's my duty to die. 내가 황제 폐하를 위해서 Your Majesty를 위해서 죽는 것이 내 의무라고 매번 얘기를 해주고 있다. 총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알을 딱 보고 딱 몇 시인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는 군인이고 너는 저 황제 폐하 혹은 프리드리 대왕님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죽을 운명이고 내 의무다 라는 것을 매번 말해줍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뭐죠? 우문 현답이죠. 이상한 질문을 야 너 네 거 몇 시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한 거예요? 부자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다? 크, 총알이니까 난 언제나 죽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줬다는 것이죠. 프리디 대왕은 so pleased. 소에다가 노란색 체크 왜 체크? so that 용법이라서 이런 반응, 이런 대답에 너무 기쁘게 돼서 그가 자신의 시계를 그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가져라. 그래서 네가 시간 또한 알 수 있도록 하여라. 이것도 이제 베베 꼬인 사람들은 아, 죽는 시간이 몇인지 알아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훈훈하게 상으로 주는 거죠. 다이아몬드로 쫙 돼 있는 시계 딱 끊은 다음에 야 내가 5시인데 네가 몇 시니? 근데 2시요 이러면 이제 넘어가고 그냥 끽끽 놀리고 마는 건데 시계는 없지만 시간은 모르지만 매번 제가 우리 황제 폐하를 위해서 죽을 운명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딱 그러면 와, 멋있잖아요. 아, 그냥 죽을 것도 알겠지만 몇인지는 알아둬야지. 그래서 딱 주는 훈훈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 글을 시험에 맨다면 뭐 문장 삽입 같은 걸로 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맨 앞에 있는 관계 대명사와 전치사의 문법 포인트. 두 번째는 yours 이게 어떤 것이냐. 그 다음 은근 많이 나오는 게 so that 용법 가주어 진주어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은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하나하나 제대로 다 준비를 해두시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입니다. 자 15강 practice 1번 여기까지입니다.